겉만 번지르르하지 실상은 쭉정입니다. 비호감인 회사 이미지를 반전시키기 위해 블랙핑크, 아이콘 등 아이돌의 입을 빌리지만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 맑지 않은 YG 엔터테인먼트에 그 누가 신뢰를 갖고 기대를 품을까요? YG는 술, 담배, 클럽, 운전, 연애, 성형 6가지를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놓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YG 소속 연예인들의 행보를 보면 건전한 것만 금지시켜놨습니다. 연애는 안 되지만 혼전 임신은 괜찮고 술은 안 되지만 마약은 괜찮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들켰을 때 협박과 회유로 없던 일처럼 덮으면 되니 불법 행위들의 거리낌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스운 건 이 YG 6계명을 철저히 잘 지키고 있는 연예인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YG의 또 다른 이름은 약국입니다. 소속사에 약한 연예인이 6명이나 있기 때문인데요. 그룹 2NE1 박보미 마약류인 암페타민을 밀수입했고 2011년엔 빅뱅의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멤버인 탑도 2017년 액상 대마를 피워 경찰 조사를 받았죠. 아이콘의 전 멤버 비하이도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의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했습니다. 연예인 외에도 YG 전속 스타일리스트 양갱과 YG 소속 프로듀서 쿤씨가 코카인을 흡입했습니다. 결국 YG는 빅뱅과 2NE1의 후발주자로 나선 아이콘과 블랙핑크에겐 술, 담배, 클럽, 운전, 연애, 성형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했습니다. 이는 블랙핑크 멤버들이 직접 방송에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YG 계약서에 6대 금지사항이 적혀있다. 술, 담배, 클럽, 운전, 성형, 연애를 다 금지한다. 면허를 못 따겠다. 금기들도 회사랑 상의하고 하면 가능하다. 몰래 하지 말라는 것인데 신인이라 일단 지금은 안 된다. 더 이상 신인이 아니기에 YG 6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니는 2019년 그룹 엑소 카이와의 열애를 인정했고 2021년엔 소속사 선배 GD와도 열애설이 났습니다. 1년째 열애 중이라는 디스패치의 보도에 YG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은 확인 불가라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애매한 답변을 내놨죠. 연애 금지도 있고 숙소에 있다가 집 앞 편의점에 나갈 때도 보고를 해야 한다. 같은 소속사인 블랙핑크와도 인사를 못해봤다. 연애 금지령을 내려 불만 가득했던 아이콘의 바비는 과정은 건너뛰고 혼전 임신 결혼으로 직행했습니다. 바비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9월에 아버지가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비가 혼전 임신을 알린 건 8월 20일, 등남 소식을 알린 날짜는 9월 27일입니다. 소속 연예인을 끔찍하게 아끼는 YG의 사랑법은 범죄 은폐로도 이어졌습니다. 양현석은 비하이의 마약을 제보한 한 씨를 협박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씨의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비하이의 경찰 수사를 막았다는 점에서 범인 도피 교사죄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표가 공이 제보자 한 씨를 YG 사옥으로 불러내 진술을 번복하라며 회유 협박했다. 양 전 대표가 한 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며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양현석의 변호인은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 전 대표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범죄로 한 획을 그은 연예인도 YG 소속이었습니다. 2019년 승리는 클럽 버닝썬을 개업한 뒤 숱한 범죄를 저질렀고 혐의만 9개를 받았죠. 승리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죠. 반복되는 사회적 무리와 관리가 되지 않은 아티스트까지 YG를 고운 시선으로 봐주기엔 한계가 있네요.